그래서 오늘 이제 메아 신녀가 오늘은 좀 가르쳐 드릴까 해. 왜? 내가 회사에서나 뭐 어디에서 뭐 직장 뭐 친구들 관계, 동료들 관계에서도 내가 그냥 나는 평범하게 그냥 좀 이런 뭐 인기, 난 인기도 필요 없어. 인기도 필요 없고 뭐 얘랑 싸우기도 싫고 구설 듣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다니고 싶으시면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이런 기운들을 조금 눌러놓는 거. 없앨 수는 없어. 근데 조금 기운을 내려앉히는 거. 네. 안녕하세요. 라면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에서 이렇게 구설이 많이 따르고 뭔가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매화신년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잖아요. 선생님, 저는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구설이 항상 따르고, 직장 동료 내에서도 질투, 시기,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갖고, 정말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이런 것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러나요? 제가 타고난 사주가 그러나요? 아니면 뭐가 마가 껴서 그러나요? 나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 내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은,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도화살이나 홍염살, 이런 것들이 꼭내 신살 중에 꼭 껴있더라고. 도화살이나 홍염살이요? 네.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한테, 남자면은 여자한테, 여자면 남자한테 이렇게 끌리는 그런 살들이거든요. 그리고 홍염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인기가 많아. 남녀 그냥 구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예뻐라를 해. 자꾸 귀여워라 하고 내가 어디 가면 항상 주인공이 돼. 이런 살들이 많은 분들이 보면은 거의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근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왜 사람도 그렇잖아. 내가 좋은 거를 갖고 있단 말이지. 좋은 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수가 틀려갖고, 나한테 자꾸 구설이 오고, 인기가 많으면 당연히 구설이 올 수밖에 없어. 시기 질투를 올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 근데 내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모르고, 갑작스럽게 많이 꼬였다는 거는 모르고, 내가 안 좋은 거, 제가 왜 저러지? 나랑 친했는데 왜 갑자기 제가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들 힘들어들 많이 하시더라고. 남들은 이게 없어서 참 많이들 부러워하시는데, 이거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매아 신녀가 오늘은 좀 가르쳐 드릴까 해. 왜? 내가 회사 내에서나 뭐 어디에서 뭐 직장 뭐 친구들 관계, 동료들 관계에서도 내가 그냥 나는 평범하게 그냥 좀 이런 뭐 인기, 난 인기도 필요 없어. 인기도 필요 없고, 뭐, 얘랑 싸우기도 싫고, 구설 듣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다니고 싶으시면,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이런 기운들을 조금 눌러놓는 거. 없앨 수는 없어. 근데 조금 기운을 내려앉히는 거.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나갈 때, 내 몸에, 뭐, 금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이런 액세서리를 좀 하고 많이 하고 다니셔. 이런 걸좀 하고 가시면은 이거 도화나 홍염을 좀 낮게 내려놔줘요. 그 기운을 좀 눌러놔줘. 근데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뭐 상사나 누구한테 잘 보고 싶어. 이거 얼른 풀러. 그러면 또 아, 또 그렇게. 또 얼른 풀러. 내가 치고 올라가면 되잖아. 또 그럴 때는 살아가는데 조용히 살고 싶다. 시끄러운 것도 싫고, 난 인기도 싫고. 물론 인기가 많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설이나 시기 질투는 더 많이 따라와. 그건 어쩔 수가 그렇죠. 없잖아. 아무래도 뭐 대통령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설이 뭐 없을 수가 없겠죠. 정말요. 그런 거 네. 많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미국도 그렇잖아. 뭐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인기의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 너무 나는 그거 갖고 너무 이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만큼 인기가 있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본다. 봐서 생기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그 나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좀 포옹을 해줘. 사람은 상대성이거든. 내가 주 사람이 날 미워한다 그래서 몰라 나도 너랑 말안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본인이 한번더 노력을 해보는 건좀 어떨까요? 매하시냐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그걸로 도화공염 또더 상승해갖고 더이 사람도 내 사람 만들고 이 사람도 내 사람 만들고 그러지 않을까? 매하시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도화 홍역 있는 사람들 참 좋은데 인기 많으니까. 저도 가지고 싶은데. 가지는 방법은 내가 나중에 또 가르쳐드릴게요. 오, 오늘은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기운 살짝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오늘 매하시냐도 이렇게 풀어봤네요. 어떻게 도움 좀 되셨나요?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